3페이지 하박국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130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에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제가 좀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온전치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부 강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일이 꼬이고 원치 않은 일이 만나고 또 계획대로 안 돼 틀어지고 도저히 답이 없는 현실 앞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는 거죠. 믿음이 없군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흔히들 말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거 못하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었나요? 예수 믿습니다. 예, 제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 해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가 끼어지죠.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을 때는 실패해요. 그리고 내가 믿음이 연약할 때에는 못해요. 어쩌다가 그날 와가지고 믿음이 딱 좋았다 해요. 그래서 아, 믿음이 좋아서 그랬어. 또 어떤 일을 맡기면 아, 믿음이 없으니까 못해요. 자꾸 이 믿음을 놓고 우리의 그 믿음의 측량의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해놓고 신앙생활은 도대체 예수 믿는 것처럼 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에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등장하는 거, 믿음이 있다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럼 저 사람이 구원 받은 건가? 자꾸 이 문제를 이제 가지고 논쟁을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그래도 구원은 변치 않는다. 좀 극단적으로 가서 한쪽에서는 저렇게 보니 구원은 없는 것 같다, 저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박국서를 우리가 만나요. 성경 읽기의 스케줄에 거의 마지막 이제 1독, 신약 2독 과정에 왔는데 이 하박국서라고 하면 우리가 딱 암송하고 있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로 시작하는 것.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우리의 소와 양이 없어도 이 선지자의 고백 그 다음이 아주 대단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나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의 구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다. 제가 첫 번째 드렸던 질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예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를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포인트할 수는 없겠지만 대략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일 것 같습니다. 하박국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름 자체도 상당히 처음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름이 독특하죠. 하박국. 그 사람의 생물학적 정보는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략 멸망을 앞둔 시기에, 유다의 멸망을 앞둔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같아요. 그러나 그가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 활동했던 그 시기가 얼마나 불의했는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 모르는 저 악한 이방 나라가 공격해 사륙하고 도륙하고,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법은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온갖 불법과 온갖 살인이 난무하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현실에 침묵하시렵니까? 이 불의한 자가 의인을 죽이는 이 현실을 왜 묵과하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서가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내가 갈대아인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겠다. 선지자가 대답하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칩니까? 하나님 의로우신 분 아니십니까? 그걸 막으셔야 하나님이시죠. 딱 선언을 해놓고 이제 당당하게 하나님이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실까 하고 이제 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곧바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이에요. 너는 말씀을 기록하라. 명백히 달려갈 수도 있도록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이 묵시는, 이 예언은 정한 때가 있으니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네가 생각하기에 더딜지라도 그때는 반드시 오니 너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다려라. 이게 바로 답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바뀌지도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데, 그 성취될 때가 얼마나 참혹한, 악인에게 참혹한 때냐면 바로 2장 5절부터 나오는 2장 전체를 채우는 내용이에요. 그 악인을 어떻게 하나님이 벌하실지 확실하게 약속하시면서 선지자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약속과 성취 그 사이를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행하시는 것이고, 선지자 하박국 편에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으며 기다리고 사는 것. 이것이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의미인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박국은 선지자였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었고, 나는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신앙생활 얼마 안 했고 바쁘고 그래서 할 수 없다. 늘 우리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박국과 나 사이에 그 괴리감 앞에서 늘 체념하고 신앙에 열심히 포기하고 말죠. 이 답을 어떻게 우리가 메꾸냐는 거예요. 간극을.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습니까?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아직도 믿음이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4절의 후반부에 등장하는 한 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한 절만 보고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답을 좀 찾읍시다. 어떻게 선지자가 그와 같은 어려운 시기,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가 답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 답이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악은 더욱 창궐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더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이제 하박국은 그럼에도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모순된 현실 속에서 피해당하고 억압당하고 짓눌리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선언할 만큼의 자신의 확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께 때로는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 없음으로 고민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는 수단으로 활용해요.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 그분이 하실 걸 신뢰하는 것, 그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묻고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신실함으로 견디는 것, 비록 더딜지라도. 그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악인은 망한다예요. 그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그러므로 의인은 신실하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책임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할 때 여기 보면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 하면 여러분 딱 곧바로 와닿죠. 누구의 믿음이요? 누구의 믿음이죠? 여러분들도 감기 걸리셨어요? 약 먹고 지금 다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요. 좀 정신 좀 차려보세요. 제가 중요한, 아주 중요한, 여러분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벌써 주무시고 계시면 안 되죠? 그의 믿음으로 산다. 그가 누구예요? 의인, 하박국, 그죠? 의인, 의인의 믿음.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나의 믿음. 근데 늘 여러분은 뭐라 그래요? 나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살지 못해. 이제 이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과연 그의 믿음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듯이 믿음을 신실함으로 좀 바꿔서 이해합시다. 그러면 그의 신실함으로 살아요. 도대체 무엇에 대한 신실함이냐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의 신실함.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불합리한 모순된 현실 속에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냐면 그의 믿음이 아니고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그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아주 구체적으로 더 명명백백 되는데 우리가 간혹 성경 읽다가 혼동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은 너무도 유명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두 번, 히브리서 기자가 한 번 인용해요. 그 인용 구문을 보면은 갈라디아서가 시기적으로 먼저 쓰여졌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인용을 합니다. 하박국서를.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이라는 말이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다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할 때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어떤 단어가 빠지죠? 하박국서 본문하고 바울이 인용한 본문하고 인용한 내용하고 어떤 단어가 빠지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그의 믿음으로 그의가 빠지죠. 자,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 때에 바울이 그의를 뺀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하려고 하고요.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11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조금 살펴보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그러기 위해서는 이 구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저기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으시고 보면은 빨간색으로 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중요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가? 그래서 의로운 존재로 살 수 있는가? 그 신앙의 근거를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살 때에는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기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생각했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를 의롭게 했느냐? 그것에 대한 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뭐가 들어, 어떤 의미가 들어가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의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 번역 자체가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이 뭐예요? 문법상 여러분 좀 머리를 플래시 하십시오. 여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를이에요. 를은 문법상 주어예요? 동사예요? 목적어예요? 목적어예요. 그럼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든 신자, 나, 그. 그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돼요? 의롭다 된다. 신자의 믿음이 저기에 들어오게 돼요. 저 내용에.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도 마찬가지. 그리스도를 이 목적어죠. 주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분명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죠?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걸 100% 동의합니다. 근데 최소한 저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그런 믿음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냐는 거예요. 저것이 지금 우리 한글 번역 성경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인데 자, 제가 한번 헬라 원문을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한글 성경은 그대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밑에 직역이라고 나오는 헬라어 직역입니다. 전반부는 똑같아요. 근데 후반부 오직 거기서 보면 오직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소유격 구조예요. The face of Jesus Christ. Of예요. 그냥. 이 소유격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소유격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밑에 거 먼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 구절은 어떻게 풀이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믿음, 그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 예수의 믿음. 근데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꿔서 이야기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주어예요. 근데 이거 이 어부를 목적어로 번역하면 우리의 성경에 있는 그거예요. 목적어로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개역 개정 성경은 영어도 많이 그렇지만 이 The fac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이 구절을 목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니까 신자가 여기에 들어오게 돼요.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과연 바울이 이 부분에서 목적으로 해석되기를 원했느냐 아니면 주어로 해석되기를 원했느냐는 거예요. 주어로 해석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돼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했을 때는 신자의 믿음이 뭔가 이 개입이 되면서 의와 관련, 의로운 삶에 있어서 신자의 믿음에 따라 이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의롭게 살고 믿음 없으면 그냥 의와 무관하게 살 수도 있다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냐는 말이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그의 신실하심, 그것에 근거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면, 어찌 보면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었습니다 할 때 그것은 여러분이 제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 고백 전에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예,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이 예,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할 때 의가 선언이 되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돼버렸어요. 다시 2장 16절을 띄워주시면, 그래서 그 중간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유대인들도, 제가 바꿔서 읽을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오는 줄 믿나니,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는 이유는 의롭게 되려고 믿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아주 저돌적인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의롭게 되는 이유는 바울의 믿음의 크기 정도에 따라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무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바울을 위해 행하신 그의 신실하신 십자가의 죽으심, 끝까지 순종하심, 불의와 억압과 핍박과 고통과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 속에 계시면서 똑같이 우리와 고난을 당하시다가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이루실 영광스러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걸어가셔 십자가에 죽어버리시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셨던 그의 신실하심,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믿음은, 그러므로 그 근거는 여러분이 연약하고 때로는 어느 날은 커서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생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보이셨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신 그의 삶, 그것이 신실함이 되어서 우리는 그 신실함에 잇대어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깨우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로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은 또 어느 순간에 매 여러분의 믿음 없는 그 현실 앞에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또 타협하고 말 것이에요. 자, 바로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선언이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3장 11절이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저기서 풀어 말하면 그거죠. 의인은 예수께서 보이신 신실함에 잇대어 신실함으로 살리라. 우리의 신실함. 자, 저 세 단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해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라는 말은 사실 우리의 책임과 무관합니다. 저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어예요. 그분이 하시는 단어, 그분의 책임 하에 있는 단어, 그분의 신실함이에요. 우리의 책임은 어디에 있냐면 마지막 동사, 살리라. 살리라에 있어요, 살리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경험한 우리라면 우리는 이제 어떤 현실에게서도 체념 안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사신 모델 삶의 모습대로 따라 그분의 삶에 연결지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를 사랑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러나 어느 날 설교 듣고 마음이 감동이 와가지고 뭔가 믿음의 게이지가 이만큼 올라갔을 때 사랑할 수 있겠다. 가서 사랑을 해보려고 그래요. 믿음의 게이지가 떨어졌을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저 성도, 저 형제 앞에서 내 믿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내 앞에 먼저 서면 나는 그의 신실하심에 잇대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삶에 꼬여버린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답이 없어서 눈물 짓는 그 상황에서도 어디 예수님은 그의 삶은 늘 평안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눈물을 흘려도 우리보다 많이 흘렸고 고통을 당해도 우리보다 더 많이 당하시면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기다리잖아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룰 때까지 그냥 자기는 순종하며 걸어가는 기다림. 그렇게 가시잖아요. 우리도 그런 현실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으로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나도 그 길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경험에 잇대어서 오늘을 살아가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전부를 들여서 보여주신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의 이 고백은 이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말라버렸고 도무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놓고 그 때에 따라서 때가 이루어지고 더디고 빠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해서 늘 그 앞에 불평과 원망, 기쁨과 감사가 갈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떠하든과 상관없이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나의 심지어 나의 믿음의 정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실한 그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에서 4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아들의 명분이라고 말해요. 자녀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5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으로 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믿음의 삶은 나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 그 삶마저도 내게 계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기억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떠나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던져져 버렸습니다. 그런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예수 앞에 갖다 두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앞에 갖다 두신 하나님의 영혼, 그 영혼 앞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열 수 있는 그 의의 문을 활짝 열어 제껴주십니다.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의 길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길을 가라 하시는데 우리 홀로 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이 먼저 한 발짝 앞서셔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의의 길을 동행하시겠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프로세스 중에 여러분의 믿음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 문 앞에 들어가는 것만 해당된다면 나머지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적고 많고와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크신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있대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박국서로 다시 돌아가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좀 풀어서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의인은 그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대요. 그의 신실함으로 산다. 우리의 신앙의 첫 단추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우리가 많이 이렇게 결신을 할 때 그냥 예수 믿는다고 말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고 너 구원 받았어. 딱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참 어떻게 그렇게라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참 말할 것이 없겠지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입술로 고백해서 그것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신실하심을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을 첫 단추를 여러분의 성품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신실하심이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박국처럼 또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폭풍 가운데 위협 가운데 폭력 가운데 불합리하고 모순덩어리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베드로 전도회에서 특송했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제가 그걸 보네포 목사님이 작사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처음 들은 찬양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주는 저 찬양을 주구장창 들었어요. 그 내용이더라고요.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안타깝지만 히틀러가 자결하기 일주일 전에 교수형에 처해 죽었던 이 보네포 목사님. 그는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쳤죠. 히틀러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동조할 때 이 보네포 목사님이 속해 있는 고백교회들은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그건 불의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맞고 두들겨 맞고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폭력이 두려웠습니다.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감옥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찬양의 가사도 거기 감옥에서 했다는데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이 감옥과 언제 자기의 죽음이 코앞에 닥쳐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그 선한 힘이 자기를 고요히 감싸주고 그 놀라운 평화가 그 마음을 채우고 있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서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의 신실함 때문에. 후렴구에 보면은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하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그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에 나는 그냥 내 자신을 허리띠를 그냥 묶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끌어 가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또 여러분의 인생 남은 인생을 사시고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을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로. 물이 바다 덮은 가치가 하박국서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노래를 선정했는데 음이 너무 높아요. 선한 능력으로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십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마지막으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발딛고 살아가는 이 오늘의 현실은 참으로 불의합니다. 악이 가득합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73편을 보니까 아삽이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는 의인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했는데 그 확신을 잃어버리고 넘어질 뻔했다. 내가 악인들을 보니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은 그들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 의뢰에 당하는 재앙마저 그들 근처에 가지도 않는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고 눈을 치켜 들고 다니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폭언한다. 분명 모두 악인데도 신세가 어찌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지.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이 허사였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17절에 가면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이 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악인은 심판하실 것이고 의인은 붙드실 것이다. 구원하실 것이다. 바로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현실이 시편 73편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불의가 충만하고 악이 창궐하며 거기에서 믿음 지켜 살아가기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러고 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아들의 자녀의 명분과 나라의 영광과 그의 뜻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거기에 두지 마십시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을 두시고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그 신실하심에 잇대어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손을 꼭 붙드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룩한 의인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여태 믿음 없다 자신을 자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거절로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두신 그 신실하신 뜻을 외면하고 살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내가 믿음 없어서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신실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의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얻었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답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의인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신실하심에 잇대어 끝까지 기다리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이 내딛고 있는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